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.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? 내일로 예정됐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이처럼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한동훈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?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뭐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,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뭐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.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?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